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지낼까? 혹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발표는 잘 할까? 또 집에서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학교 가서도 하지 않을까? 등교를 시켜놓고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자, 19년째 초등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더 재밌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초등교사 하유정 선생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참 경험치도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학년 아이들만 두고 봤을 때 사회성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눈으로 보일 만큼 굉장히 차이가 극명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성은 사실 스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1학년 때 우리가 이 정도 사회성은 좀 갖춰봐야겠다라고 좀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회에서 이 많은 행동들이 또 그리고 말이 적절한가 그리고 마음가짐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게 우리 1학년 아이들의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는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이가 가정에 와서 또 부모와도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 것도 또 아이가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사회성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1차적인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쩔 수 없게도 좋은 본보기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보기뿐만 아니라 훈련도 같이 시켜주셔야 우리 사회성 만렙인 우리 아이가 좀 잘 성장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끌어올리고 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요. 초등학교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 쓰러 갈까요? 네, 휴대전화 끝자리 7540 쓰시는 분께서 친구 사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내향적이라 그런지 아이도 그러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 관계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될 텐데 친구에게 먼저 가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우리 소위 말하는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아이들 첫 관계 맺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런 관계 맺기에 뭐 거절을 당했다든지 또는 좌절을 경험했던 그런 아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딱 시작할 때 다가서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물러서기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을 좀 어렵지만 잘 이겨내고 나면 순탄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또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네. 내향적인 아이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는 해도 그래도 조금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집에서 하는 훈련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실 처음부터 눈을 마주치면서 뭐 경청도 하고 또 공감하고 또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화 스킬을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가정 안에 딱 국한되어 있으면 아이들 사회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 또 새로운 환경, 이런 양적 경험을 늘려줘야 아이들 사회성은 결국 향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만 엄마와 나누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이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엄마 지인인데 가서 빨리 인사해봐, 말 좀 해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를 독려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아이에게는 야, 너가 먼저 말 걸어야지, 인사해야지 이렇게 강요하시기보다는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좀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맞죠. 네, 누가 친구가 와서 야,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어디 살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죠. 네, 서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스킬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건 말고 야, 너가 먼저 다가가야지 왜 말을 못해? 이렇게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너 어디 살아? 너는? 하고 상대에게 이제 물어보는 대화의 스킬을 가르쳐줘야 하는군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게 되기까지 만남의 자리를 일부러 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도움이 될까요?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절대로 통용이 안 되는 게 친구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유아기부터 한 초등 1학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때 엄마가 너무 애가 쓰이는 마음에 친구를 억지로 좀 만들어주려고 뭐 판을 펼쳐놨어요. 그렇죠. 일부러만 네, 초대하고. 네, 그렇죠. 네. 이때 만들어진 친구는 어쩌면 오래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너무 많은 친구들을 한꺼번에 욕심이 막 나잖아요. 이 친구도 막 부르고 싶고. 누가 좋을지 모르니까. 네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모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소수 정해여야죠. 아, 그렇군요. 네, 아이랑 잘 맞을 것 같은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 한두 명을 이렇게 학교가 아닌 학급이 아닌 곳에서 놀이터도 좋고 또는 우리 집, 친구 집 뭐 또는 운동장도 되겠죠.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놀아본 약간의 경험이 학급 내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빈번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성향 자체가 좀 내향형인데 그냥 혼자 있는 게 좀 편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친구를 만들어줘야 할지 그냥 아이 편하게 두어야 될지 학교를 보내면 그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은근히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감정이 좀 걱정되거든요. 네. 제가 친구도 못 사귀고 혼자 저렇게 논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이들을 자기 결정적 고독 동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런 내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많은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학업 성취도가 은근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혼자 좀 있으라고 해. 네, 너무 관계에 휘둘리고 친구한테 집착하고 이런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면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아이의 성향대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가장 좋겠군요. 네. 수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네. 볼게요. 안녕하세요, 꺼꼬들. 저희는 자연에 있는 생물들을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내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저는 에그박사! 홍박사? 양박사입니다. 아,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였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때 어땠어, 홍박사? 나는 초등학교 때 곤충 잡았던 기억밖에 안 나. 나는 초등학교 때 계곡에 가서 물고기와 개구리를 채집하고 관찰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바다 생물을 횟집에서 좀 많이 보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꼬꼬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얘들아 학교 가자. 아이가 친구 관계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선생님께 도움을 좀 청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는 주관적인 불편함을 선생님은 어쩌면 그 크기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 그게 어렵군요. 네. 아이가 얘기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이 네. 불편함의 주체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께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유도를 좀 해주셔야죠. 아, 너 괜찮아. 엄마가 말해줄게. 이것보다는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매사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의존적인 아이로 클 수도 있겠군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혹시 좀 사안이 심각해졌을 때는 그러면은 들으시고 중간에 좀 역할을 잘 해주시기도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제서야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또는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좀 커지는 것 같다, 이러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을 취하시기도 하시겠죠. 그것까지가 우리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개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하면 안 되는 개입도 있겠네요. 그렇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두 명이 좀 싸웠어요. 그러면 당사자 아이에게 직접 가서 훈계를 하는 그런 행동.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상대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한 열에 아홉은 사건이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담임 선생님을 중재자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부모님끼리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그런 현명한 판단 하에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꼭기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도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친구 얘기를 할 때 어떤 친구 너무 좋아서 좋았어. 근데 난 너무 누구누구가 너무 힘들었어. 다음 날도 걔가 또 힘들게 했어. 그 다음 날도 또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그 친구랑 놀지 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다 이해해줘 할 수도 없고, 참 부모 입장에서 이게 뭐랄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충고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죠. 네. 어른들도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각각의 구성원들이 너무 다르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작은 사회, 우리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말은 모두랑 친해질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한테 야, 다 친하게 지내야지, 너가 참아야지, 뭔가 좀 강요를 하시는 것은 아이한테는 강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그 친구가 계속 불편하게 하면 그럴 때 자리 피하고 넌 너 친한 친구랑 놀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친구랑 또 놀이 자리에서는 또 잘 놀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좀 약간 순간의 감정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 아이가 괴롭히는 대상이 내 아이만인가? 맞아요. 또는 불특정 다수인가? 여기서 아,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것을 좀 판가름할 수도 있긴 해요. 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누구와 크게 싸움이 이제 났어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는 게 부모로서는 좀 좋을지 그 방향성을 좀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누가 싸웠다, 친구랑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선 부모 마음은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걱정이 먼저 되고. 네. 그랬을 때는 우선 부모는 좀 침착하셔야 되겠죠. 침착하신 뒤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갈등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거야. 이걸 잘 해결해보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지혜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기요. 저희 아이가 잘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는데 엊그저께 학교 갔다 와서 이제부터 그 친구랑 안 논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보다 다른 친구들을 더 좋아해서 또 자기랑 안 놀아주고 자기 미워한다는데 뭐 사실 확인을 해보면 저희 아이가
상황을 오해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다 보니까 내 아이 얘기를 더 먼저 듣게 되고 내 아이 입장에서 우리 아이 속상한 것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사실관계를 알아봤을 때는 또 아이의 이야기와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작은 말 또 작은 행동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일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밀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민 게 아니라 부딪힌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왜 밀었다고 표현을 할까? 과연 이 아이가 너무 못되게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기 중심하에서 타인으로 아직 시선이 넘어가지 못한 단계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한테 야, 너 친구가 부딪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고쾌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무라시면 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 단계상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건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도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 그래 가르쳐야지. 친구가 한 말은 이게 아니었잖아. 친구가 또 민 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죠. 그렇죠. 네, 판단을 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공정하게. 마치 판관 포천청처럼. 그렇죠. 네. 하지만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부모보다는 함께 생각을 나눠주는 부모님이 훨씬 더 이때는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면 공감을 해주란 말씀이신가요? 우선 1차적으로는 공감을 좀 해줄 수는 있겠죠. 아, 이래서 너가 힘들었구나.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신 뒤에 그 다음에는 아이가 생각했던 그런 인지적인 왜곡을 한번 쫓아가 봐주셔야 되겠죠. 친구가 너를 정말 싫어해서 그런 걸까? 뭐 이렇게.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속으로도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한번 내어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도 또 평소에 그 친구가 잘 대해줬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좀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스스로 딱 깨우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볼게요. 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좀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항상 당하고 오는 것을 염두를 많이 해두세요. 네. 그런데 내 아이도 똑같이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은데요. 이때는 아이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거칠다든지 또는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얘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나?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나? 다른 친구가 어떤 감정일지 이런 것들은 아이가 좀 알아차리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감정을 아이가 잘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조금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님께서는 화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화날 때요? 네. 예를 들면 아이가 조금 잘못했을 때 목소리를 굉장히 낮게 해서 따라와. 오. 예, 얘기하면 아이가 제가 화를 내지 않아도 오히려 저의 낮은 목소리에 굉장히 놀라서 스스로 네,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또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가 화가 난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 이러면 가끔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아니야 화 안 났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화가 났는데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화가 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중 메시지거든요. 언어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전혀 상반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는 그런 학습을 우리 부모님이 좀 방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저의 감정을 읽을 때 저의 화난 것과 불쾌함을 느꼈다면 아이가 물어봤을 때 그래 엄마 이래저래서 화났어라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아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는 필요하겠군요. 중요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감정어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런 맥락에서 엄마는 화가 났구나. 또는 엄마가 뭉클했구나. 엄마가 감동을 받았구나. 이렇게 엄마가 너무 감동받았어, 뭉클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감정어를 많이 사용을 하라는 그 말씀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꽃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7년생 닭띠 꼬꼬 어린이를 둔 초보 학부모들을 위한 시간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입학했는데요. 보통의 아이들보다 좀 더 활동적인 편이라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체 생활에서는 그래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땐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생활이다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아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이라면 그런 부분은 좀 학교에서 넘어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유치원에서 너무너무 잘 지키던 질서, 규칙이라도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공간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무질서함을 보이는 곳이 1학년 교실입니다. 아, 규칙 질서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기본 생활 습관을 너무너무 꼼꼼하게 알려주는 그 기간이 있어요. 입학 초기 적응 기간이라고 지금 아이들 굉장히 훈련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요 질서를 배우는 규칙을 배우는 이 시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저학년 아이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집중력 좀 짧고요. 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네,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요. 지시를 했을 때 단번에 따르기도 어려워하는 학년이 1학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속적인 아이가 있거든요. 계속 적응하지 못하는.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행동인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좀 집에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우선 규칙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학습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좋았던 경험을 이렇게 결합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 쓰다듬어 주실 수도 있고 꼭 안아주실 수도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반대로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눈 감아주나요? 아니면 훈육을? 잘못했잖아. 알려주는 건. 훈육이 네. 필요한 경우가 있죠. 아, 잘못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끔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 아이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을 때 너 안 되겠어. 너 벌써야겠어. 또는 좋아하는 무언가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빼앗거나 생각하는 의자 네 그런 일반적으로 처벌이라고 하는 네. 일련의 그런 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결부를 시키게 되면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했을 때마다 면밀히 관찰해서 어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잘하고 있네. 이렇게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칭찬
당근을 주면서 긍정적인 강화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죠. 네, 저학년 아이들을 또 함께 잘 이렇게 이끌어 보면 되겠습니다. 꼭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아이도 잘 커야 하고 옆집 아이도 잘 커야겠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사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큰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워서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 아이도 잘 커야 되지만 우리 각각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본보기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지도할 거고요. 아이들 있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 모두가 함께 잘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학교 잘 믿어주시고요. 또 아이가 학교 가 있을 동안 너무너무 잘하고 있을 테니까 아이에게도 큰 믿음 주시고요. 선생님과 또 학교는 많이 신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생 닭띠 꼬꼬 어린이들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하혜정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